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알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유튜브에 법률 방송에 제가 나간다고 막 얘기를 해놔서 제 그 지인들도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도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소식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여도 야도 체포동의안 딜레마.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한일 온도차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서 네. 빨리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합니다. 주제는 여도, 야도, 체포동의안 딜레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월 16일 날 벌어진 일입니다. 3월 16일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지난달 27일에 그 체포동의안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 투표 결과를 놓고 처음으로 지금 의원총회를 16일 날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당대표 의원들에게 총선 승리가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27일 그러니까 그 전 2월 27일에 투표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말도 했고요. 결국은 당원 운영과 관련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비명계의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과 또는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뜻으로도 들릴 수가 있는데 비명계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당 운영과 관련돼서 이 공천이라든지 혹은 당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명계 의원들을 조금 더 많이 그 당직에 임명하는 쪽으로 지금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169명 중에 140명이 참가한 의원 총회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죠. 네, 그렇습니다. 22일이죠. 검찰 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일부가 5가지 혐의입니다.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그다음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그다음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합해서 5가지 혐의로 말씀하셨듯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그다음에 미래신도시와 관련된 특혜 비리,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2월 27일 검찰이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 법원에서 법원에 그걸 발부받아서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안을 넘겼는데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검찰은 인신을 구속해서 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므로 지금까지 보강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불구속 으로 기소를 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를 만나 전면적인 인적 쇄신 촉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좋은 미래는 지금 공식적인 어떤 모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모임입니다. 약 한 6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강훈식 의원이 지금 대표의원으로 되고 있고요. 이 더 좋은 미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초청을 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당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표의 어떤 의견을 듣고 또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였고요. 뭐 새로운 당의 모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을 했고 이 대표의 결단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금 더 좋은 미래는 만약에 그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이 오는 경우에는 단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구.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네. 요구.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된 이후에 보면 친명계 의원들이 참 많다라는 네.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도 사실상 이 그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친명 쪽으로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더 좋은 미래 같은 경우 당직 인선을 좀 새롭게 하자. 그리고 혁신의 어떤 분위기를 내자. 이것을 받아들여 준다면 뭐 이런 가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2차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적으로 또 가닥을 잡 이려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 또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 동의 아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5월 달 정도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혐의는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혹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그 이 정자동 의혹이 새롭게 생겨났잖아요. 정자동 의혹은 이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를 갑작스럽게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이거 호텔 부지로 하면 된다라고 해서 호텔을 지금 지어놨는데 짓는 작업이 한참 있었는데 보니까 그 컨설팅 회사와 호텔 시행사와 그 임직원이 똑같더라. 이건 거의 짜고 치고 그냥 이렇게 수익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또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사건도 사실상 김인섭 씨라고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었던 그 선대 본부장 출신의 브로커라고 거의 이야기할 정도의 허가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여러 가지 성남시 민원을 들어줬던 인물로 알려진 김인섭 씨를 이 시행사 압시아 디벨로퍼에서 스카우트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 상향 조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 지구 상향이 조정이 됐다. 이런 특혜 의혹이 있고 마지막으로 쌍방울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의혹이 있죠. 이런 그 의혹들의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아마도 검찰이 지금 다시 한번 뭐 체포동의안을 지금 낼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반부패수사일부에서 기소를 해서 뭐 재판에 지금 어떤 뭐 공판기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한 이 시점 이후에 아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외쳤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또 반대 입장이 됐습니다. 법무부가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 의원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마도 30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지금 그 이 예정이고요. 창원지방법원 판사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서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혐의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로부터 약 한 7천만 원을 수수하고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본인이 제3자도 아니고 본인이 수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좀 직접적인 사안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뭐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굉장히 고민스럽겠지만 민주당 역시 딜레마 상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딜레마인 건 이렇죠. 가장 최근에 그 이재명 당대표 자신들의 당대표를 지금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대당이긴 하지만 상대당은 또 가결해도 문제고 부결해도 문제인데 가결로 해서 169석이니까 사실 가부간의 힘을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민주당이겠죠. 인원이 가장 많으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가결시켜서 체포 동의를
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당대 이 자신의 당은 왜 안 했느냐, 상대 당만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라는 지금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부결시켜버리면 부결시켜버리는 대로 사실상 그 방탄국회를,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상대 당의 의원의 명명백백한 혐의까지도 덮어주는 그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는, 그래서 딜레마라고 앵커님께서도 아마 지금 표현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어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선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었는데, 여의도 이 여의원 5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또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약서를 아예 작성을 했어요. 51명의 명의로 해서 각각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어서 불체포특권이 이제 헌법조항이라 개헌하지 않고는 없을 수 없는데, 사문화시키는 것은 우리 본인들이 그냥 포기 선언을 하면, 서약을 하면 사문화시킬 수 있다 해갖고 51명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사인을 한 그런 포기 서약을 했습니다. 뭐 강대식 의원을 비롯해서 약 한 주호영, 지성호, 뭐 당 지도부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5선인 조경태, 4선인 정우택 의원까지 네. 당 중진부터 초선 의원을 총 망라해서 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표명을 똑딱 해버린 그런 상황이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잣대 돼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나섰죠. 네, 이정미 대표 그 아침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가결시켜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거거든요. 체포동의안을 지금 가결시킨다 그래서 초체포를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죄가 있음고 없음의 어떤 다툼이 아니고 구속을 당할 만한 혐의냐 아니냐를 법원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소명하라는 뜻이므로, 이재명 당대표가 떳떳하다면 가서 직접 소명을 하라라는 뜻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그런 뜻이라면 같은 당 소속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똑같은 잣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는 30일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그 본회의 보고를 한 다음에 사흘 이내, 72시간 이내에 돌아오는 첫 번째 그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짜를 따져보면 27일 날 지금 어저께 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일이 있고 다 넘어가서 30일에 본회의가 열려요. 그럼 30일 본회의 열리면 그날 이제 그 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가결될 것 같아요. 가결. 왜냐하면 일단 소속 정당이 가결하겠다라고 지금 거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죠. 물론 당론은 아니지만 이렇게 51명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서약까지 한 마당에 이 당은 지금 당연히 부결적으로 갈 테고, 상대당 입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도리어 좀 난감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뭐 이재명 당대표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아주 따가운 시선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앵커님 이 코너에 나와서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번 그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불체포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문제는 아마도 하나의 어떤 교훈은 남길 것 같다. 즉 불체포 특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금 인식이 굉장히 증폭이 됐거든요.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말이지 당연히 나가서 뭐 일반인들도 다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그거 안 받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냐, 이런 비판의 직면에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표결할 것으로 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탄 국회 참 오명이죠. 이 방탄 국회라는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정치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향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이제 그 미국 예를 좀 들고 싶어요. 네. 미국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과 관련돼서 기소를 하거나 수사에 직면해 있는 혐의가 있는 의원과 관련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하지 않거든요. 즉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당원 단계에도 부정부패와 관련된 의원이 기소됐을 경우 이 당직을 내려놓는다라는 80항이 있는 것처럼
이 일반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헌법에 있으므로 불체포특권은 헌법을 개헌하지 않고는 못 고치는데 다만 하위법이라든지 혹은 이 서약을 통해서든지 어찌됐든 내가 부정부패 등 이런 형사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받거나 혹은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자정 노력이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좀 더 자정 노력과 함께 방탄국회란 오명 벗을 수 있도록 정치권 내부적으로 쇄신이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법률이슈 토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동결을 명시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비례대표 의석수 50명 확대 이 방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빠지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평론을 하면서 정치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되게 이제 그 귀를 솔깃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거구제를 말씀을 드리면 관심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좀 어려워요. 정치평론하는 제 입장에서 좀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좀 빠르게 알기 쉽게 그래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나라가 헌정이 이제 시작이 된 헌정사 내내 이 선거구제 갖고 늘 이야기가 많아요. 네. 자, 근데 가장 큰 건 이겁니다. 비례성이라는 측면이에요. 비례성이 뭐냐면 자 A라는 정당이 있고 B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지금 소선거구제잖아요. 소선거구제는 어느 한 지역구에서 무조건 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러면 몇 표를 얻든지 한 표 차이라도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한 A라는 정당이 전국적으로 받은 어떤 득표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정당이 갖고 있는 득표가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A라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네. 득표율로서는 B라는 정당도 무시 못하게 득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이 득표와 상관없이 지금 제1당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 사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150표를 얻고 149표를 얻었는데 149표만큼의 사실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하자 그래서 비례라는 말이 되게 많이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 어느 정당도 이게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의석수는 늘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례성을 따지다 보면 지역의 의원수라,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수라든지 또 그 각각의 비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차해서 따지다 보면 이렇게 300이라고 정해놓고 하다 보면 굉장히 제약이 네.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안이 정계특위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장사나 정계특위에서 이제 세 가지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안에 두 개 안에는 사실상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이었어요. 그게 네. 300 지금 300석이잖아요. 네. 사실 이 300석이 300석이 아니라 369석으로 해야 된다 해서 369명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그렇게 세 가지 안을 딱 사기하지 않은 두 개 안을 의석수를 늘리는 것으로 내자마자 국민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또 나타납니다. 네. 당연히 아니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뭘 어떤 일을 했다고 도대체 의석수를 더 늘리자는 거냐. 국민 세금으로 이 세비가 한 명당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각종 그런 지원과 세비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받는 사람들을 또 다시 늘리는 거냐. 이런 어떤 비난을 받자 국민의힘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당론으로 철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정계특위가 어쨌든 세 가지 안을 이제 본회의에 그러니까 본회의가 아니라 전원회의라고 해서 299명이 전원 이제 그 회의를 엽니다. 이 안에 대해서 그 전원회의에 회부될 안에는 이 일단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00석을 고정으로 해서 지금 다시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네. 앞서 이제 국회의원 증원 놓고 정말 거센 반발이 일었는데
조경태 의원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또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정개특위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60구석을 늘리는 안을 두 개나 넣은 시점에서 조경태 의원이 제일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증원하는 것은 완전히 꼼수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려는 그런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50명을 더 증원하기보다는 100석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 운동에 나서겠다. 100석을 줄이는 운동에 나서겠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뭐 인구라든지 혹은 비례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200명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게 이제 조경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반대에 좀 힘을 실었죠. 네, 그렇습니다. 홍 시장 역시 비슷한 어떤 의견인데요. 홍 시장은 미국의 예를 들었어요.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당시보다 지금 인구가 두 배 반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수를 증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명당에 국회의원 몇 명 이렇게 비례를 봤을 때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의원 8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뭐 80명으로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게 홍준표 시장의 지금 주장입니다. 이 정기특위가 의원 정수 300석을 이제 못 박으면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제 개편 어떤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의원 정수가 늘지 않으면 사실 300석 안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편 논의의 폭을 줄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개특위위원이 심상정 의원이 주장을 한 거예요. 양당 지도부가 의원 정수 의제를 아예 전원이 토론해서 배제한 것은 유감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원 회의에서 어쨌든 토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마저도 배제한 것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의원 정수 확대는 사실상 이 소수당이 주장할 수 있는 아닙니다. 그렇죠. 소수정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양당제가 물론 공식적인 양당제는 아니지만 그렇지. 양당이 거의 거대 의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실 폐해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무조건 비토하는 것, 상대당이 얘기하는 건 들어보지도 않고 비토하는 그런 진영정치, 분파정치, 파당정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제3섹터, 제3의 지붕이 있을 경우 그 제3의 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주면서 때에 따라서는 한쪽, 때에 따라서는 이쪽에 그렇죠. 절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그 이 300석으로 이 결정이 돼 있고 또 비례 대표들의 그 이 의석수가 아직까지도 지금 지난 4년, 3년 전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해서 47석에 불과하다. 그러면 네. 이 소수정당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비례 의원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소선구제 하에서는 사실상 1대1 구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제3의 어떤 섹터가 안 되는데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한 그 지역구 내에서 2에서 3인이 지금 당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에서 3인이 됐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제3의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찍고 제3정당을 찍든 아니면 국민의힘을 찍고 제3정당을 그렇죠. 어쨌든 제1야를 제외한 또 다른 이 소수당의 기회가 있으므로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이런 그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사실상 그 당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심상정 의원이 그래서 토론조차 못하게 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고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현행 이 선거구제 안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실질적으로는 양당 체제처럼 운영이 네. 되다 보니 국민들도 최후에 결국 투표를 하게 될 때는 사표가 되지 않게 하기 네네, 위해서 예. 아무래도 제일 거대 여당에게 여야에게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국회의원 정원수 현재 300명이죠. 이 300명 네. 평론가님, 네. 300이라는 숫자가 많기도 하고, 그렇죠. 적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들의 법관자는 300 많다 이런 게 좀
일단은 좀 다수였던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국민들이 많다고 느끼는 건 그 숫자의 그런 어떤 느낌의 체감에 대해서는 아닌 거예요. 네. 국민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 그렇죠. 그리고 생산적으로 싸우지는 그렇죠. 않는다.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갈등은 어쨌든 그것을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싸우라는 건데 그 토론 통하지 않고 합의를 통하지 않고 서로 사실은 뭐 거의 우격다짐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유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그런 특권만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밑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도 안 하는데 왜 의원수만 늘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논리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원 정수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왜 그 직능의 어떤 그런 그 이 참여가 더 많아야 된다. 즉 전문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00명이 전부 다 소선구제로 해서 그렇게 1대1로 싸워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도 중요하지만 선출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선거에 나가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전문성을 입법화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전문직들이 많거든요. 이런 전문직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칼과 방패 쥐어주고 선거제 나가서 이겨와라 그러면 사실 그 정치라는 영역에서 잘 그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보다 더 지금 다원화되는 그런 그 사회에서 이 직능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입법 과정에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저는 비례대표가 훨씬 더 좀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총선 직후부터 사실 이 빌드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권을 다 내려놓고 불체포 특권 같은 필요 없고요. 또 공항 나가고 뭐 의전 있죠. 의전 뭐 라운지 같은 거 사용하는 거 그런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권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또 세비 같은 것도 정말 투명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일을 할 테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실 설득하는 것 4년 동안 설득하면 저는 국민들도 일을 하는 걸로 보고 또 국회 내에서의 생산성을 보면서 동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선거구제 얘기는 언제나 뭐냐면 총선 직전 1년 전에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3년 동안 국민들한테 정말 비판받고 1년 전에 이렇게 더 늘려달라 그럼 국민들이 그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악순환이죠. 악순환인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국회 정개특위가 의결한 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자. 민주당이 두 개를 내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나를 냈습니다. 뭐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조금 요점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고 도농복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고요. 민주당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다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하나 그다음에 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나 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거냐 중대선거구 아니면 대선거구제를 갈 거냐 이렇게 세 가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그 역사가 참 이 거꾸로 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는 군사정권이었어요. 군사정권 때는 중대선거구제였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두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랬냐면 사실 당시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여당을 꼭 그 한 명씩은 그러니까 여당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했어요. 야당세가 많은 지역에서도 무조건 여당 한 명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로 확보를 하면서 유정회라는 또 다른 그런 그 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는 국회의원까지 포함해갖고 다수당을 언제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80년 체제에서 막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소선거구제를 하자.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그때는 민주주의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갑자기 소선거구제가 민주적이 아니다라고 되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변하긴 하는데 저는 중대선거구제로 갔으면 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또 도농복합제가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좀 주장을 했었던 것인데 즉 이 인구가 서로 지금 다르잖아요. 농촌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한 너다섯 개 지역을 한꺼번에 한 네, 그렇죠. 지역구로 다 묶어버려요. 근데 대도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도시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뭐 지금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네. 유지한다든지 이런 좀 더 유연한 그런 선거구제가 지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지금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300명인데 그중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인 거고요. 비례대표 의원이 47명. 그래서 300명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0명이라는 명수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정할지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 국회의원 네. 정수 문제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지금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대번 네. 반복되고 있는 이슈인데 네. 2015년도에도 굉장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논쟁이 굉장했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이었어요. 정개특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자는 안을 냈고요. 당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당시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그 야당인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여당이었죠.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를 했고 사실 69명이 증가하는 것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국민들도 당시 뭐 어차피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여당 쪽 그 의견이 사실 주요하게 받아들여져서 당시에도 새누리당 안에서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정치 민주화는 안에서만 논의됐던 안으로 그냥 불씨가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치권 거듭 선거제도 개편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뭐 각 정당 그리고 현역 의원들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개혁은 항상 또 무산돼 왔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저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논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언제나 뭐가 있냐면 지금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석에서 369석으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350석으로 늘린다거나 그러면 비례대표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반대를 하므로 바로 이렇게 나와요. 300석으로 하고 그 안에서 비례대표를 늘려보자. 그런데 30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지역구를 줄이는 거죠. 지역구가 없어지는 거죠. 누군가의 그렇죠. 지역구가. 누군가의 지역구가 없어져야지만 비례대표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결사 반대를 하겠죠. 그럼요. 그때마다 2015년 때도 그랬고요. 각 그 이 4년마다 한 번씩 지역구 한두 개 갖고도 사실 계속 늘리고 줄여야 돼요. 인구 문제 때문에. 그때마다 거의 뭐 그 머리띠 두르고 뭐 단식하고 없어져야 되는 지역구 의원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어떤 걸림돌로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평론가님 사실 비례대표제가 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당에 대해서 딱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정당이 정한 그 오더,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비례대표도 사실상 그러니까 저기를 해야 돼요. 정당 내에서 민주주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무슨 말씀이냐면 비례대표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요. 비례대표는 돈으로 공천받는다고 했던 시절도 있어요. 얼마를 비례대표의 순번 그러니까 윗순번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를 냈다. 이게 사실 공공연한 그런 이 선거 내의 흑역사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진 게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출하지 아니한 비례대표를 누군가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정당 내에서 비례대표를 순번을 정하거나 비례대표를 영입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아주 투명하게 공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비례대표는 언제나 마지막 거의 마지막 순간에 또 투명하지도 않고 몇몇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원장이나 또는 비례대표 심사만 따로 하는 그런 기구에서 그냥 내리꽂는 방식으로 그렇죠. 발표만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꽂아 내려온 사람을 우리가 무얼 보고
그냥 그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 비례대표의 그런 그 이 직위를 누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당 민주주의예요. 정당에서 그것을 투명하게 걸러내는 것,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든 아니면 어떤 기구가 정말 투명하게 움직이든 해서 비례대표로에 선정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뭐 경력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검증을 꼭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민이 네. 주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명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선거제도 개편 결국 장기적으로 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변호관님? 선거제도 개편은 뭐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겁니다. 일단 국민들에게 4년 내내 국민들의 공론화를 거쳐야 돼요. 지금 갑작스럽게 나타난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즉 정개특위가 있긴 있었는데 정개특위가 뭘 하는지 어떤 논의를 하는지 사실 언론이 관심을 주지도 않았고요. 더불어 국민들도 막 정개특위가 안을 내놓자마자 바로 반대를 하는 어떤 형세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정수를 어떻게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사실상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분파 정치가 너무 싫어. 파당 정치가 너무 싫어. 우리가 다양한 어떤 의견도 들어야 돼.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바꿔야 돼. 이런 목소리들을 담으려면 또는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돼. 청년층, 뭐 여성층, 뭐 이런 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게 해야 돼. 이런 컨센서스를 형성시키게끔 국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언제나 선거구조 개편은 게리맨더링이라고 표현되듯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획정을 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개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4년 내내 설득을 하고 4년 내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선거제 개편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런 중요한 이슈 그리고 국민이 한 선거잖아요. 네. 국민들의 합의, 국민들의 이해 그리고 국민들이 마땅히 맞다고 하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과제가 또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화이트리스트 복원 한일 온도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면서 선제적 대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네,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일 무역 그 이 분쟁이 일어난 직후에 가장 지금 심각하게 서로 간에 지금 장벽을 세운 겁니다. 화이트리스트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뭐 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에 지정하지 아니한 국가는 매번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출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 무기가 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그 이 수출 품목들이 있습니다. 석유 같은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석유도 무기가 될 수 있고 전략적 물자잖아요. 우라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전쟁에 수용할 수 있는 물자와 관련된 그런 수출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대국으로 화이트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그 이 허가를 받게 되고 또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그 이 협정이므로 상당히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일본이 전격적으로 세 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선언한 이후부터 양국 간의 분쟁이 시작됐고요. 우리나라는 곧바로 WTO에 제소를 했고 그다음에 양국이 동시에 화이트리스트 우대 조치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고 몇 개 항의 합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 물자와 관련된 수입 규제를 풀고 일본은 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WTO 제소를 철회하고 그리고 세 번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서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과 야당에서는 아니 왜 그거는 노력한다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합의를 못 본 거 아니냐. 그래갖고 실질적으로는 저쪽에서 전혀 의도 그러니까 그 아무런 어떤 그런 의도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선제적 대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하자라고 이야기한 건 지금 대일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저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어떤 기저냐면 지금까지 한일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간에 내가 이걸 내놓을 테니까 네가 이걸 내놔라 하는 tit for tat. 그러니까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당신들이 뭐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도덕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저쪽에서도 야당이라든지 국민들의 여론도 확실하게 그 한국 이렇게 했는데 정부는 뭐 하느냐라는 압박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라라는 그런 지시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굉장히 빠른 행동력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그 일본에 대한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서 2019년 9월 취한 WTO 제소를 3년 6개월 만에 철회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결국 도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복원 절차에 돌입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화이트리스트 복원이라는 건 그냥 대통령이 선언하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시행령 있잖아요. 행정고시, 뭐 시행령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됩니다. 고치려면 또 국무회의 열어야 되죠. 고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보통은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거를 또 우리는 시행령이라고 하고 일본은 정령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그 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인 부분까지 다 되려면 1~2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하라는 건 이런 과정들이 몇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계별로 저쪽에서 어떤 단계 하는지 지켜보고 있으면 양쪽이 지켜보고 있으면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절차대로 먼저 밟아 나가라 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거고 그래서 일본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복원을 자신들의 그 스케줄대로 하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우리나라 산업자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 방일 관련 후속 성과 등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제 굴종 외교다 이런 비판 거세게 하고 있는데 산업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건 일본이 근데 문제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이 일부 언론들이 불필요한 그러니까 한일 관계와 관련돼서 좀 불필요한 그런 보도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서도 일본 측에서 한국 측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다든지 이런 보도들이 연결되면서 야당이 지금 비판하는 대목은 거 봐라 지금 일본 정부는 우리 쪽이 하는 걸 지켜보겠다 하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일본이 먼저 잘못한 부분, 예를 들어 3개 그 품목을 수입 규제를 먼저 한 어떤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것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복원을 해주는 절차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비판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은 조목조목 좀 해명을 했습니다. 이 양국이 조속한 원상 회복에 합의해서 합의 사항은 변함이 없다. 즉 이 조속한 그 복원은 사실상 기시다 총리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 회견을 통해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조속한 복원에 노력하겠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화이트리스트는 일본과 우리에서 한 수출 규제이기 때문에 수입 규제와는 다르게 자국 수출 기업 부담이 되므로 양국 쪽에서 먼저 푸는 게 그런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푸는 과정이나 수출 규제 해소하는 과정에 앞으로 일본과 협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명분과 신뢰를 동시에 얻어가면서 양국이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비하인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것도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언젠간 아직은 언제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갔으니까. 그럼 셔틀 얘기를 복원한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올 겁니다. 아마도 5월 히로시마에 G7 이후에 아마 오게 될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무엇인가 내놔야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일본 가서 내놨으니까. 근데 그때 이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된 약속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얻기 전에 윤 대통령이 우리가 먼저 그럼 시작을 하자라는 그런 지금 그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선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없어졌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아, 이 한국에서 하는 걸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5월 이후의 상황들, 그러니까 4월 달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5월 달에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시점까지 가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굉장히 가시화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요, 한국의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방침 환영하면서도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좀 양국의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거 봐라, 지금 일본 정부가 신중히 판단한다면서 한국 측이 하는 걸 지켜보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네. 뭐 온도차가 이 부분만이 아니라 몇 가지 어떤 그런 그 일본 정부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점도 좀 지켜봐야 돼요. 아수다로 전 총리 라든지 일본의 자민당 내에 거물급 그 원로 정치인들이 기시다 총리를 야단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한테 응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국민들의 정서를 무릅쓰고 와서 통큰 지금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거기에 호응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고립되고 진짜 호기를 맞는 5년 만에 그야말로 다시 복원되는 한일 관계가 지속 가능한 어떤 복원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지금 그 기시다 총리를 압박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내에서도 이 움직임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일본 자민당 내에서 소수파예요. 그러니까 이 기시다 총리가 된 건 아베 전 총리가 살아있을 때 아베 총리의 어떤 뭐랄까 배경으로서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4월달 지방선거를 어느 정도 자신의 승리로 이끌어야만 자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남의 나라 그런 사정까지 꼭 봐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4월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기시다가 얼만큼 자신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의 관건이 바로 자신의 그 선거에 달려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가 3년여 만에 해제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이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품목들이에요. 불화수소, 그 다음에 불화폴리미드,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이 세 가지 품목은 당장 굉장히 급한 어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반도체 소재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것을 규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다음 완전히 그 이 대일 그런 뭐 그 이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을 사지 않겠다. 반일 그 분위기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소부장을 국산화하자라는 움직임도 굉장히 그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제 어쨌든 이 해제된 건 다른 걸 다 떠나서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호재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부장이라고 표현되는 소재 부품 장비는 사실상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강세인 건 맞아요. 우리가 뒤늦게 지금 국산화에 뛰어들어서 어느 정도 국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과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중국, 미국 이렇게 해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반도체 수급과 관련돼서 한 가지 불가측성을 해소했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다. 즉 우리가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부품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그게 리스크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 리스크 하나를 해지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소재 공급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되면서 기대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또 이제 우리 정부의 WTO 제조 철회가 이르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비판의 핵심은 이거예요. 3개 품목 뭐 철회했지만 이게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WTO 제소를 조금 더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될 때까지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기저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주고받는 거 그만하자. 그냥 우리가 일단 먼저 다 풀 테니까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금만 긴 텀을 갖고 지켜봐 달라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한일 관계의 물꼬가 터진 만큼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